또 4월 15일 날 선거를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컴퓨터 엔지니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4월 15일 되기 이전부터 이건 부정선거의 개연성이 있는 거다. 온라인 선거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여기 그 10년 전에 그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 신학할래다가 하나님 허락 안 와갖고 이 제가 전공하던 전자 컴퓨터 그쪽에 그뭐 통신 쪽 그런 거에 다시 박사학위를 시작을 했어요. 그 2011년인데.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바쁘고 또 거기에다가 회사 차려서 특허, 발명 특허를 지난 한 9년 사이에 한 28개를 발명을 해놓고 그게 전부 다그 회로 발명 특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회로 발명 특허가 아니라 그것을 IC화 했을 때 제일 좋게 동작을 하게끔 그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몰랐어요. 그냥 뭐 제가 투표권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미국 시민권만 있으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저기 공명선거 국제 포럼이라는 걸 하는데 이 컴퓨터 공학적으로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수 있는지, 그런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한국에서 섭외를 했는데 한 사람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제 전화번호를 듣고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게그 자기 한 달에 걸러 하나씩 하면 전부 다 아는 사람이라 자기 밥줄이 끊어질까 봐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저야 밥줄 끊어져서 굶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 선교사니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집까지 오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1차, 2차, 3차를 참석을 했었죠. 그러면서 미리 다 경고를 했어요. 이런 부정선거 할수 있는, 전자적으로 부정선거 할수 있는 거를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화웨이 장비를 쓴 것부터, 백도어 얘기서부터,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이렇게 침투해 들어올 것까지, 이런 전자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실제적인 거를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조슈아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혔어요.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어떤 규칙을 내놓았죠. 그다음에 이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약간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실제 기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가 그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다른 분야, 그러니까 같은 전자든 뭐든 전혀 다른 분야에도 딱 뛰어들면 3개월 안에 nothing to something. 그러니까 없는 거에서 원천 특허가 나오는 정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명선거 저를 먼저 찾아왔던 분이 지금 구리시에 당장 저녁 때 전화가 왔는데 구리시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분류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중앙선관위에 끌고 가져가서 폐기를 시킨다고 하는 아,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러기 전에 제가 그 조슈아하고 그 공경호 박사하고 만나갖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예.
말로서 이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예. 이런 거는 특성상 예. 말로서 설명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그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구리시 예. 뭐 말씀을 하셨는데 구리시에 가서 이거를 내부를 환하게 설계를 하시고 다 아니까 예. 이런 그 증거 자료로서 그 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지 아무나 가서 했으면은 또 겉모습 이것만 예. 찍어 갖고 왔기에 십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중앙선거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담당이 있었을 텐데 예. 시스템 설계 예. 이거 담당자가 분명히 있었을 걸로 봐요. 예. 그 사람도 이 내막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아, 그냥 외형만. 그러니까 감출려다가 덜 감춰갖고 저한테 들통이 났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제 보여 드리고 있는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저 사장님께서 구리 선관위에 가서 직접 내부를 그 사진으로 찍어 갖고 오신 그 화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번에 뭐 시연한답시고 선 했던 중앙선관위에서 시연했던 그 내부예요. 이게 이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여기 구리선관위에서 어떤 것이 외부에 뭐 통신이 가능했는지 그런 게 장착이 돼 있었는지 예. 뭐 어떤 그런 거를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거기 가서 봤을 때 센서를 찾았는데 두 개의 센서는 찾았어요. 그 맨 네. 처음에는 그게 하나는 스펙트럼 센서고 하나는 그 도장 센서인 줄 생각했는데 스펙트럼 센서라는 스펙트럼 것은 스펙트럼 센서는 뭐냐면 QR코드를 읽으시는 거죠? 겁니다. 예. 네. 그랬는데 또 다른 그 제보자가 이 회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에서 네. 하는 사람이 네. 이 제보가 들어와서 만났더니 거기 두 개 센서 중에 앞에 거는 얼라이너가 되고 뒤에가 그 표 도장 위치를 찾는 거다 그러면서 네. 지금 오른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보드에 오른쪽 선들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뭐라나 네. 회색 선들이 많이 가는데 그 뒤에 밑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가서 드라이버 들고 그걸 좀 뜯었으면 볼 텐데. 네. 네. 요 위에 아크릴로 이렇게 가려 놓고요. 네. 딱 뭐 하냐면 쇼 하느라고 이런 거예요. 이거 네네. 쇼를 하느라고. 그러면서 맨 처음에 그걸 못 보여준다고 펄떡펄떡 뛰다가 네. 결국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다른 선관위에서 왔어요. 네. 그 사람이 조금만 그냥 보여주자. 네. 뭐 이거 본다고 그렇게 바로 찾을 사람이 한국에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1분만 보여주자고 했던 거예요. 1분이요. 1분. 아니 뭐 저걸 1분 봤다고 그걸 알 수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네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네. 그렇게 하고 그때 누구야 의원 누구죠? 민경욱. 네, 민경욱 네. 의원이 랩탑에 버튼을 전원 버튼을 쾅 눌러버렸어요. 네네. 쾅 눌러버리니까 이게 쫙 떠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는 조시아가 앉아가지고 잽싸게 타닥 쳐갖고 장치 관리자를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허. 네. 둘이서 쫙 이게 힘이 맞아갖고 네네네. 딱 하는데 저는 그걸 팍 찍어버리고요. 네. 그러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네. 위에서부터 그냥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네. 확 닫아버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찍기는 다 찍었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까지 하고는 나오는데. 예. 네. 그러면은 이거는 네. 새로운 버전입니다. 새로운 버전. 네. 그리고 뉴 버전. 올드 버전이 몇 대가 있었어요. 그 한 10대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인터넷인지 와이파이인지 그 네트워킹이 분명히 되는 거라고 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보여주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네. 이거는 보여줬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쪽 위에 부분에 빨간 그 선이 있는데 네, 그 뒤로 넘어가면 네. 그 벽면에 그 커넥터가 다섯 개가 있어요. 어허. USB 커넥터가 버전 1, 2, 3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3가 굉장히 빠른 건데. 네. 예,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일본은 외부 PC 연결해갖고 내부하고, 외부 PC. 예, 네. 외부하고 내부를 바꿔치기 할수 있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포트가 4개가 있어요. 네. 그거는 연결을 해가지고 네. 하면 안에 있는 그 보드에는 그 ARM 아키텍처의 그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이 다 있는 겁니다. 완전한 네네.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그 노트북 컴퓨터에서 비교도 안될 정도로 고급 사양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프린터 나오는데 저 본커더가 해서 이렇게 랩탑이라고 그게 나오는 자리고요. 네. 아까 그 화면으로 가면요. 여기는 저 USB가 안에 보드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안에 보드는 이거는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상당히 고사양 예. 그 노트북 정도 레벨이 아니라 훨씬 고사양으로 네.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운영체계가 두 개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운영체계를 썼다는 얘기는 유저가 있고 그다음에 루트가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루트 패스워드로 들어가면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USB는 그 루트 패스워드고 이런 패스워드 다 바이패스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다 옆으로 딱 빗나가지고 네네. 그 안에를 그냥 접근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네. 있으면 뭐가 되냐면 여기 USB 하나 딱 꽂았는데 거기에 그 와이파이 통신되는 거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거 네네. 벡서스 TV에서 제가 보여줬거든요. 네. 그거 딱 꽂으면 와이파이가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USB 그 저기 메모리 카드 같은 걸딱 꽂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들어가면서 읽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그 컨피그레이션을 탁 바꿔버려요.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속이는 그렇죠. 머신으로 순식간에 네. 바뀌어버리는데 미국에서 그 조지아텍의 그 사이버 시큐리티 연구하시는 교수님과 그 학생들 팀이 실제 여기다가 딱 집어넣고 그 부정 동작하는 거를 시연을 해보였어요. 네. 근데 그 리포터가 얼마나 걸리느냐 그랬더니 1분이 안 걸리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요. 딱 꽂는 순간 1분 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냐면 또 앞에가 있지 않고 저 뒤에 있거든요. 네, 안 보이게 예, 만드니까. 그래서 실제 뭐라 그러나 그 조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거기 참관인 말고 그 예. 하는 개표원들이 네. 앞에서만 있으니까 뒤에 있는 걸 거기다가 뭘 꽂는 거를 볼 수가 없죠. 네네. 그리고 그 감독한답시고 슬슬 걸어다니면서 하나씩 한 번씩 꽂고 지나가면 네.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이 기능 때문에, 와이파이 기능으로 가면은, 뭐 중국에서, 예. 5G 그 5G 라우터를 2, 예. 다 통해가지고선, 되죠. 해킹이 예. 가능한 예, 것이고, 100% 되는 그 거죠. 다음에,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그, 뭡니까, 투표용지 불육이라고 뭐 예. 하나요? 예. 그게 2번 찍은 것이 1번으로도 가는 기능을 으로 막 바꾸고 할 그렇겠죠. 수 있는 그런 게 예. 이제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법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이거는 선거관리법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이런 거못 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안 나오는데 화면이 이게 네.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데, 네. 이 와이파이만 다들 신경을 쓰니까 이게 통신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실제 미국에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1분 내로 하는 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운영체가 있으면 유저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슈퍼 유저. 그러니까 네. 루트든가 이런 유저가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패스워드 같고요. 네. 근데 슈퍼 유저 패스워드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 심는 네. 것처럼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저 요번에 시연한다고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예, 네, 여기서 이게 두 가지를 네.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오른쪽 거는 그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거, 구리선관위라고 써 있는 거는 제가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암 아키텍처 칩인데, 네. 이게 어디까지 찾았냐면 그 번호를 쭉 읽어서 103까지 찾았어요. 그 네. 뒤에 번호를 정확하게 몰라서 정확한 사양을 몰랐어요. 네. 근데 대략적으로는 알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요. 네. 근데 그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네. 이게 그 모든 부정 동작을 하는, 부정을 네. 위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상 동작까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10개고 100개고 여기다 다 심어놔도 네. 충분한 용량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충분한, 엄청난, 예. 그런 용량인데, 거기에서 왜 일부러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바깥에서 뽑아놨을까? 네. 그거를 또, 다시 그 논리 회로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쓴 논리 회로를 하드웨어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게 라지 게이트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자일랭스라는 CF 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필드 프로그램을 게이트 어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선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 네. 그런 아주 기본만 있는 그러니까 기판에 그 러직 게이트 칩만 꽂아져 있고 연결선이 없는 상태하고 똑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서 프로그램으로 그걸 탁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으로 네. 그 연결을 바꿔놓으면 네. 정확하게 한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해킹 들어와가지고 이걸 바꿔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네. 바꿔치기를 하면 이게 2번이 1번으로 가고 3번이 2번으로 가고 막 왔다 갔다 이상하게 동작하는 것을 다 거기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그것을 저 안에다 넣었다면, 네. 그 포렌식을 해가지고 이걸 다 찾아냈을 때, 소프트웨어 읽어가지고, 이건 부정적 할 거 있구나 하고 바로 걸리니까, 네. 거기다 그 증거물을 놓지 않으려고 네. 바깥으로 빼놓은 거예요. 예. 근데 저거는 순간에 바꾸기는 하지만 네. 전원을 껐다가 키면 네. 디폴트로 해가지고 초기화 상태가 탁 돼버리니까 그렇죠. 초기화. 정상으로만 그렇죠. 동작하는 게 보여요. 네네. 절대 다른 동작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시연한다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그 수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네. 거기가 그게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네. 왜 안에 쓸 수 있는 걸 바깥에다 해놨느냐. 네네. 이건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네.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밑에 버튼 6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맨 왼쪽엔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네, 리셋 버튼. 예, 리셋 네. 버튼이 있는데 이상 동작을 해서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저 아크릴 뚜껑을 슬쩍 열고 네. 그 왼쪽 버튼을 꾹 눌러주면 네. 펄을 안 꺼도 전체가 리셋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디폴트로 다 정상 동작으로 딱 되게끔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두 번째 버튼은 뭐냐면 부시라고 돼 있어요. 네. 부시라는 얘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가 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거 100%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암이라는 칩에도 증거가 됐고
부시라고 쓴 것도 증거가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스타트가 있고 스톱이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조금 가려져 있는데 네. 거기에 사실은 업 앤 다운이 업하고 다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 LED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숫자로요. 네. 도대체 저걸 왜 갖다 놨을까? 왜 그 숫자를 넣을까? 네. 그 업 앤 다운으로 예를 들어서 네 장마다 뽑으면 4를 딱 맞춰놓으면 네 장마다 뽑고 네. 예를 들어 5를 맞춰놓으면 다섯 장마다 뽑고 아. 이런 식의 장난을 치려고 그게 이미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었던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를 바꿀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해놓을 수 있냐면 정상적인 뭐 시스템을 놓고 바꿔치기를 하면서 네. 거기에다가 순간순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것을 일단 바꿔치기 하고 그 안에다 변수, 베리어블을 갖다 쫙 심어놓고 네. 그 배리얼분만 탁탁탁탁 고쳐주면 아, 굉장히 네. 짧은 시간에 네트워크로 잠깐 들어서 네. 0.몇 초 사이로 뒤집을 수 있는 네.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만드는 거죠. 네. 지금 이거 만든 거 여기 저 가만히 보니까 한틀. 예, 한, 이거 회사 아닙니까? 예, 한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한틀 시스템에서 이거 제작했나요? 예. 예. 그런데 그게 2017년 12월 14일 날 이걸 설계한 거예요. 12월 14일로 돼 있네요. 예. 그러면은 한틀 시스템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 제보자고 들었습니다만은 54명이 예. 그 개표하는 게 지원 나와 있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54명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도 왜 리셋을 누르는지는 모르지만 리셋을 눌러서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알고 나온 거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양심 선언이 좀 필요하네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정확한 세분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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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USB를 꽂아가지고 하는데 그 USB가 뭔지는 모른다까지 들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무튼 사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예. 장착은 돼 있었지만 사용을 실제로 했느냐? 이건 또 아니죠. 하나도 프로블럼 아니야.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네. 저렇게 바깥으로 빼내서 네, 네. 부정을 일으키 해커들에 의해서 부정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렇죠. 예. 그거는 고의성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고요. 네, 네. 지금 이 그 한틀이 어떤 회사냐면 그 한틀 시스템으로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런 그 전자개표기를 할 때 다 쓴 게 아니에요. 네네. 노면 있을 때 쓰고요. 한틀이요. 네. 그다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있을 때 다른 회사가로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미르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을 네. 일부러 심으려고 하니까 그 엔지니어들한테 설계 네. 엔지니어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미르가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데 안 해줄 수 있으니까 전에 썼던 노무현 때 썼던 그 회사를 다시 그 회사가 없어졌다 다시 생기면서 또 이걸 한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같은 패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도 이제 만일에 이 부정 선거다 해갖고 이제 소송을 많이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판사들 앞에서 예. 그 사람들은 뭐 검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증거를 내놔라. 아니,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기능이 이제 있는 의도, 이것만 갖고는 증거가 안 될 거예요. 아니요. 법정에서. 근데 실제로 증거가 있거든요. 뭐야. 아, 부여 개표 상황이 그 증거 아닙니까? 부여 개표 상황이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그렇잖아요. 재현한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다른 동작을 하다가 네. 이상이, 그러니까 180,
180, 80 해갖고 100표 차이 나는데, 네. 그 1번 후보자는 스캔들까지 있어갖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한테 네네. 된 거예요. 네. 만약에 한국 사람이 그 조작을 했다고 하면, 네. 그런 내막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조작을 안 했을 겁니다. 네. 차라리 뭐 자기네 원하는 당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네. 안 했을 겁니다. 네네. 근데 해외에서 이거는 예. 한국의 선거 문화도 모르고 지역 문화도 모르는 사람이 달게 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네. 중국 해커 예. 그러니까 그 우마우당 애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마우당 네. 애들이 그 8천 명 정도 되죠. 8천 명에 8천만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뭐 한국 그러니까 뭐 몇천 명 정도가 아니고 이게 그 100만 몇백만도 넘는 정도의 네, 네, 네. 그 해커 부대거든요. 네. 걔네들이 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이상한 짓을 안 했을 거다 그렇게 네, 네. 보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왼쪽 칩에 보면은 암이라는 네. 것만 제가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 나온 거 보면 지금 암이라고 써져 있는 데를 전기줄을 끌어다가요. 네. 저 바깥에 있는 전기줄을 쭉 끌어다가 거기다가 막아버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빨간 그 파워라인들이 네. 이쪽으로 네. 내려오지 않는 건데 네. 그걸 다 끌어다가 이렇게 다 막았어요. 가려놨는데 제가 정확하게 집 이름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냥 암이라는 얘기만 딱 던졌어요. 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제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 네, 바람에 네. 미리 그 어떻게 했냐면 저기 뭐야 조충렬 기자한테 네. 그분은 그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기자던가요? 아니요. 그 안동데일리요. 아, 안동데일리. 안동데일리 기자인데 네. 그 사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 그분이 저를 맨 처음부터 그 공명정 선거 네. 포럼 국제 포럼 할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아, 그분한테 네. 전화를 했어요. 네, 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기자들만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나는 기자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 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니까 나와서 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나온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찍을지, 네. 어떤 증거를 잡을지 그것을 전부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네, 네.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라. 네. 그래서 이해를 다 시켰어요. 어떻게 네, 네, 했는지. 네,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동영상 3D로 네. 보여갖고 이게 자필 동영상까지 찍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왼쪽에서 그 가렸는데 진짜 칩 번호가 네. 이쪽엔 좀 잘려가지고 안 보여서 못 찾았는데 이쪽에는 완벽하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을 찾아버린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뭐 확실히 뭐 그 네. 속에 저 속에요 D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D램까지. 예, 저 속에 D램도 들어가 있는 칩이에요. 이거는 뭐 아주 그러니까 거의 슈퍼컴은 아니지만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그 파워PC, 인베디드 파워PC라고 해가지고 그 이런 암같이 이런 PC를 그러니까 뭐라나.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인 인베드 네. 시스템을 칩 설계하는데 그 회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것도 제일 크리티컬 패스를 제가 설계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본 그리고 나서 또 G 시리즈라고 해서 슈퍼 컴퓨터가 있어요. 100만 불짜리 슈퍼 컴퓨터요. 네, 네. 그 팀에 가 가지고 뭐를 했냐면 인베디드 D램을 설계를 했어요, 제가.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인베디드 D램이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왜냐면 인베디드 D램 같은 경우는 비트 하나 에러 나면 저걸 통째로 다 버려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네. 메모리 같으면 한 비트 날라갔으면 그거 하나 바꾸면 되잖아요. 여덟 개 네, 네, 네. 꽂는데. 네. 이거는 통째로 날라가야 돼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특별한 아키텍처로 해가지고 좀 이상이 있으면 그거를 바이패스 해갖고 하는 특별한 아키텍처로 인베디드 디램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거기까지 있었더니 이게 보통 집이 아닌데 이거 어마어마한 기술. 예, 어마어마한 기술을 넣었죠. 네. 근데 그 완벽한 기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쓸데없이 자일랑스를 썼느냐 이거예요. 네네. 완전히 이건 증거 인멸용으로 쓴 거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딱 파워를 켰을 때는 정상 동작. 네. 그러니까 시연을 할 때는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시연하기 전에 이봉규 TV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회로도 다 내놔라. 네네. 그리고 여기에 소스 코드 내놓고 네. 컴파일러 어떤 거 쓰는지 다 내놔라. 네. 어느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인지 네. 다 내놔라. 네. 그러면 그걸 보고 네. 지금 니네들이 정상적인 펑션만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연결되는 센서나 이런 저기 그 게이트 스위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 어느 칸 어디로 가고 보내는 네. 그거 메카니컬한 부분을 다 연결해 가지고 네. 부정 동작하는 거. 네. 그러니까 네. 부유에서 일어났던 일을 내가 재현을 해 보이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것이 그렇게, 검증이죠. 네, 검증. 그렇게 검증을 네. 할 수가 있어요. 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 검증을 할 수 있어요. 네. 검찰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문제예요. 왜냐? 이거를, 아니, 검찰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판사가 말을 안 듣는 거지. 네?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고 네. 임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진짜 증거물은, 보호를 못 해주겠다 네. 하고 네. 자잘한 것들만 해라. 네. 그렇게 하고 그 자잘한 것들도 문제는 뭐냐? 다시 표를 맞추면 어느 정도는 맞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빡빡 우기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빡빡 우기면 판사도 거기에 그냥 그게 그렇죠. 맞다고 하는 네. 그게 법치주의고 논리적인 판사라고 하면 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판사가 이거 어거지로 그렇게 맞춰놨다 하더라도 아까 그 로직 예. 내지는 그 펑션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면은 판사 말이 다 틀리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그 펑션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물은 예. 바로 이거죠. 예. 예. 그리고 여기 저기 회로도 하나 놓고요. 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저기 어디야 조지아 텍에 있는 그 교수님이랑 네. 회로도 놓고 어떤 칩 썼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오퍼레이션 들어갔다. 네. 니네들이 여기 인터넷에 연결 시켜 놓을 테니까 해킹해서 들어와서 네, 그래 그렇죠. 해봐라. 오케이. 딱 전 네. 세계를 오픈해 가지고 네.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해봐라. 네, 네. 해 보이면 제가 보기에는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도 안 돼갖고 해킹돼갖고 다 될 겁니다. 네, 이런 시스템을 불법인데도 하고 그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의 해킹을 의식하고 한 거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 의심이죠.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도 해킹할 수 있고 중국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날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화웨이거든요. 예. 미국이 결사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수단으로서 삼고 있는 게 화웨이 간첩 스파이 짓한 거 그렇죠. 이거 들고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스파이 짓했다란 첫째 화웨이 장비에 어떤 칩 심어갖고 스파이 짓했다라는 건데 이것이 지금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연결돼 예. 있는 네트워크에. 그 중계기가 화웨이 장비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미국에서 의심했듯이 우리도 중국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명, 검증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뭐 시연하겠다. 이거 사람 놀리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여기 개표 참관님 말고 예. 이 개표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건 또 중국 사람이 썼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 중국 공산당에서 지령받고 걔네들은 나오는 모든 그 해외에 있는 중국 본토에서 나온 사람은 다 스파이거든요. 네. 100% 스파이예요. 네, 공산당 소속 있는 네. 왜냐면 걔네들이 법에 모든 정보를 자기 공산당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자기가 다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들을 법적으로 강요받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다 스파이예요. 유학생들 다 몽땅 다 스파이고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리셋 버튼 눌러라 뭐 이런 거 뭐 시켜놨으면 예. 다 할 수 있죠. 네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뭐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증거 보존 신청해도 죽자고 안 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명백한 거예요. 왜? 예. 무조건 거짓임이 여기 이 안에 다 있거든요. 다 밝혀질 수 있는 증거이거든요, 이게. 근데 주위들이 부정 저질렀는데 이거 내놓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야. 또 뭐가 있냐면, 그 범죄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범죄자가 있었을 때, 네. 너 알리바이 내놔라! 네. 하면 알리바이를 제대로 내놓으면 돼요. 근데 알리바이를 못 내고 나는 안 했어 하면 범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알리바이인데 알리바이를 안 까놓고, 네. 그것을 네. 아, 그거는 신통한 게 아니야. 네. 이건 알리바이도 안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을 제가 지금 그 통계학 교수 한국에 있는 박영화 교수도 만났고, 네. 그다음에 미베인 교수하고 그다음에 그 조지아 택에 있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 네. 그러니까 선거 부정에 대한 그 실제 동작을 어떻게 하는 거를 연구하시는 네. 그분하고 저하고 네. 완전히 그 영상 통화 저기 네. 영상 저기 회의를 네. 한번 열어가지고 영어로 네. 해가지고 한번 그걸 할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의 그 그러니까 미디어 그러니까 무슨 네트워크라는 그 회대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 부정에 대해서 전부 다 한국에 돼 있는 걸 전부 다 글로 써서 주면 네. 그걸 다 영어로 해서 다 올려서 전 세계로 보내겠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분한테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두 분하고 네. 한국에 있는 분하고 저하고 해서 미국 사람 세 사람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한국 뉴스가 아니라 미국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미국 사람들이 그걸 밝혀내버리는 거니까 세 사람이요. 네네. 그러면 미국 언론이 이슈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그 지금 한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하나도 입을 봉하고 네. 꿀 먹었는지 벙어리가 됐는지 네. 그 전부 다 그렇게 됐는데 네. 그렇게 지금 그 상태가 네.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놓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선거 또 온라인 선거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본다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장비 가지고 유령 숫자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런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 아직도 머릿속이 정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봐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전산상으로 다 할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표 바꿔치고 이거 뜯어서 뭐 표 집어넣고 표 빼고 이런 걸 왜 했느냐라는 이런 그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선거 그러니까 분류기에서 부터 2번이 뭐 1번으로 가라. 이게 펑션 다 있는 게 증명이 된 거니까요, 네. 지금. 1번으로 가라. 또 뭐 백지가 뭐 1번으로 가라. 무효표도 1번으로 가라. 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분류기에서 조작한 표 숫자만 가지고 확실하게 당선시킬 숫자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산상으로 유령 숫자를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거를 채우려니까 투표 끝나고 나서도
사전투표는 5일간인가 뭐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작업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네, 이거 여기 전산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거 들키고 저런 거 들키고 막 계속, 나왔다. 네, 계속 들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자 온라인 투표에서 유령 숫자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실제와 차이다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한 작업들이었다. 오프라인에서 그 부정한 거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그 혼돈을 일으킨 게 있었는데 온, 오프 이거에 대해서 5, 5, 4, 4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이미 어떤 펑션을 만들 사실 2번이 1번으로 가라. 예. 뭐 이런 거는 아무 때나 막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예. 규칙성을 갖고 해야죠. 예. 그렇잖아요. 뭐 다섯 장에 한 장씩 간다든가 예. 뭐 100장에 두 장이 간다든가 이런 뭐 있는데 이 펑션을 이미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네. 뭐 하나냐면 매크로 스타일로 해가지고 네. 그냥 완전히 부정되어 있는 거 A, B, C, D, E, F, G 뭐 쭉 있으면 그걸 다 계속 바꿔치기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도 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네. 조금 고급스럽게 했다면 이거와 이거의 공통점을 해가지고 거기에 배려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건 조슈아가 그 조그만 규칙성, 예, 예, 예. if 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어느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네. 어? 이런 네. 거를 했을 때 네. 그런 식으로 배려블 몇 개를 탁탁탁탁 고쳐주면 네. 간단하게 되는데 전체 프로그램 로딩 다시 하는 것보다 그거 바꿔주는 건 더 쉽죠. 네. 그리고 보통 이 그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거기 배려블 데이터를 네. 암에다가 집어넣어 놓고요. 네. 거기에 램에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 램을 다른 걸로 네. 해서 그 저기 그 또 안에는 또 DMA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파일과 파일을 막 옮기기도 하고 네. 여기서 일하다가 다른 놈이 그 어느 특정한 부위에 가서 탁탁탁탁 바꿔치기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렇게 바꿔치기 하고 이쪽에서는 그거를 읽어가지고 이거는 정상 펑션 아니고 뭐 A라는 그 일리걸 펑션을 한다 하면 그 일리걸 펑션대로 가고 네. 그다음에 그걸 읽어서 네, 네. 이거는 B라고 하면 B로 가고 네. 그렇게 할 경우에 더 순식간에 바꾸는 것을 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비밀도 보장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파워를 껐다 키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요. 해커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거는 여기 남아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남아있지 않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자체가 예. 이게 부정선거용으로 전용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네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네. 그리고 굳이 그걸 하겠다고 하면 네. 내가 전 세계 팀을 다 구성해서라도 그걸 다 빠른 시일 내에 다 밝혀낼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어떤 그 규칙성을 갖고서 부정을 했는가? 이제 우리는 이 전산 시스템에 의거 분명하게 이것은 유령 숫자가 들어가 있고 조작했다.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규명을 했어요. 예. 뭐 증거가 차고도 넘치죠. 예. 저 오프라인에서 한 것 그것들도 이유는 이와 같은 유령 숫자 채워넣기 예. 위해서 한다. 예. 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펑션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걸 또 밝혀내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죠. 예. 그건 뭐 조슈아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NPK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 중에 로이 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로이 킴이 저 팔로우 더 파티. 예, 예. 중국 공산당 구호 아닙니까? 예, 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팔로우 더 고스트 뭐 등등. 예.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떤 공식 펑션을 갖다가
어떤 펑션을 사용했는지 그걸 그 연구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발견된 게 그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키 코드 65 숫자 65부터 122까지 이게 그 영어 숫자가 영어화. 네. F 어떤 건 F고 어떤 건 M이고 뭐 이런 게 있죠. 그 사이에 네, 있다고. 네. 대문자 ABCD부터 소문자 ABCD까지. 네, 전부 다 있죠. 그걸 하다 보니까 게리 맨더링이라는 그걸 도입한 사람이 라이 킴인데 물론 저 워싱턴 포스트에서 메릴랜드 주 뭐 여기도 그 게리 맨더링 가지고선 뭐 한 거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그 게리 맨더링 논리를 이제 펴가지고서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서 그 이렇게 조작을 했는지 이걸 밝히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follow the party 이런 그 지문을 남겨놨어. 예. 이 사실로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 해커들이 아니면은 그런 질문을 왜 만듭니까? 한국 사람이 만듭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개입됐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Follow the party. 이거. 네.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function, 이 function을 보게 되면은 이 그 gerrymandering에서 그러니까 네. 뭐 특정 지역에 어떤 지역구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뭐 그 당선이 확정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 그 지역에 남하다로 가는 표가 있다 이거야. 예. 거기에서 이쪽에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쪽에 예. 이 표를 이쪽으로 숫자상으로 예. 이제 채워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 E 뭐 있고 가나다라마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오림차순 내지는 내림차순으로 만들어서 예. 많이 익은 쪽이 많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이제 주는 거야. 예. 이 숫자상으로 주는 예. 거죠. 그래서 순서를 쭉 만들어 놓고 반을 접으면 예. 예. 그 만나는 점이 전부 다 이쪽 그렇죠. 오름길자리가 다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은 50%가 예. 되겠죠. 물론. 예. 그거를 이제 그 하다가 보니까 그 숫자가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거기에서도 유령 숫자 아니면은 네.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 결론이 나와요. 네. 거기 따라서 온라인 투표상에서 미리 조작했다 이거죠. 그리고 사전 선거 제도 자체가 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런 전자 쓰는 것만이 아니고 네. 그 투표한 것을 얼마나 잘 보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것이 그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원천 무효거든요. 네. 네. 근데 선관위가 아예 개념이 없는지 아니 개념이 없이 하여간 50년 동안 뇌를 망가뜨렸으니까 개념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네. 개념이 없는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막 바꿔치기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러잖아요. 네. 그 실링을 딱 붙여놨는데 네. 이게 왜 떨어졌다 다시 붙인 자국인지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게 확실히 있는지 확인하느라고 열었대요. 네, 네. 이게 네. 말 같은 소리인가요? 네. 전혀 이거는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정도라고 하면 네. 한 5살짜리한테는 3살, 5살짜리한테 그 속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IQ 좋은 애한테는 안 속아요. 저 같은 경우는 5살 때도 그거 안 속았을 거예요. 네. 근데 온 국민을 IQ 두 자리 중에서도 아주 거의 진짜 네. 치와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생각을 한 건지 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거든요. 예. 그 이게 지금 좋은 관점에서 보면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고요. 나쁜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각오하자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저희들 목적 달성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라고 한다면은 알기를, 국민 알기를 뭐, 뭘로 알겠습니까? 야, 뭐, 실컷 얘기해봐. 우리는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걔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박한영의 남남당이었던 박한영의 경우는 네. 그 소련이 아직 강성했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의 조국은 소련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은 북한이고 지가 사는 남한은 그 다음 친 거니까 네네. 지금 한국에서 이 부정선거를 하고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조국이 의심스러워요. 네. 과연 남한 사람일까? 그냥 남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만 있는 거지 실제는 중국 공산당원이 아닐까? 예. 공산당원인데 여기에 파견된 거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간첩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한국 주민등록증을 소유한 간첩인 거예요. 네. 저기가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은, 트루먼 대통령이 있을 때인가?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동아시아 쪽에, 네. 동아시아 쪽에 한국이 이렇게 남북 갈라지기 바로 직전에, 네. 담당하는 차관 보가 있었어요. 네. 그 차관 보가 그게 KGB 간첩이었어요. 네네. 그 KGB 간첩이었기 때문에, 남북한으로 갈라놓자고, 스탈린한테 지령받고,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38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국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 다 있는데 간첩인 거야. 네. 예. 그러면 여기서 부정선거 조작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미 뭐 준공으로 귀화를 해놓고, 한국 국적은 그냥 놔두고, 휴대폰만 쓰고,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예, 들을 그러니까 정도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좀 이제 그 마무리를 그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IT 시대 때이 법적인 증거,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이 증거물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모든 증거는 이와 같은 전자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등 무슨 이거는 정말로 나 배짱이야. 이런 그 심보 내지는 IT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소리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원, 어떤 소송이 이제 그 진행될 때 법원에서는 IT 시대 때 증거물로 제1로 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벤자민 사장님이 여기 내부 말씀하셨듯이 설계자이면서 아키텍처예요. 모든 것을 이 내부를 다 알고 있고 산그이 IT 그 컴퓨터를 이렇게 발전시켜온 아주 혁혁한 공로자입니다. 이분이 직접 나오셔서 모든 것을 설명을 했어요. 이 안에 증거가 다 있는 거죠. 100번, 표를 바꿔서 맞춰놓고 해봐야 이거 증거물로 채택해서 조사하면은 명명백백하게 무엇이 이루어져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IT 시대 때 증거물로 이그두 영상을 제출합니다. 판사님들. IT 시대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 이런 그 문제는 전문가가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문가. 그냥 뭐, 옛날 식으로 그냥 아날로그 식의 사고방식 가지고 요즘 시대 때 무슨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상당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감성적인 네. 거고, 그 다음에 인문계를 했으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그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니까, 네. 어? 아, 심지어 판사라고 해도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달달 외워서 네. 그 어느 법에서 그걸 통과시켰더라. 네. 그것만 알고 그걸 인용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네. 논리적인 게 제대로 안 되고요. 네. 지금은 그 뭐라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라나 수사는 그런 팀을 뭐라고 그러죠? 과학수사대. 아니,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예, 거기에서 딱 해보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끝나는데 왜 구구절절 말을 만들어요? 왜 안 받아들이느냐고. 왜 모르는 척 해? 아, 뒤가 먹었나? 네. 아, 뒤가 먹지 않고서 왜 모른 척 하냐고. 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된 것 같아서 네. 오늘 저, 자담회를 마치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하십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